중력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 양팀 모두가 잘 노려야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 길게 던져줬습니다. 자 왼발 골! 수영팀이 축구단 이렇게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. 스코어 1대0. 자 롱스로 이후에 떨어진 세컷볼 그 이후에 마무리까지 이 결국 이 시영이 어떤 상대 집중력이 흐트러진 틈을 잘 노려봤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지용 선수의 강력한 왼발 슈팅 결국에는 김승건 골키퍼를 뚫어냈습니다. 네. 사실 김승건 골키퍼도 잘 따라가면서 이 손을 대긴 했습니다만 워낙 슈팅이 강했기 때문에 자 지금 맞기 쉽지 않았던 상황이고요. 그렇습니다. 이렇게 이지용 선수는 리그 4호 골에 성공했었고 약간 농구 세레머니를 보여줬었던 이지용 선수였습니다. 네, 최창원 선수의 롱스로잉 그 이후에 떨어지는 세컷볼에 대해서 지금 선수들이 놓쳤습니다. 네, 순간적으로 이지용 선수와 공을 같이 놓쳤었고요. 이지용 선수가 그대로 왼발 강력하게 슈팅을 시도하면서 이 골망을 그대로 갈라냈습니다. 네. 일단 강태원 선수가 경합 과정에서 바운드에 대한 어떤 판단이 살짝 좀 미스가 있었고요. 또한 까밀로 선수가 앞에서 두 명의 센터백을 묶고 있었기 때문에 이종 선수에게 공간이 날 수 있었습니다.